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제106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벨을 통해서 셋, 노아, 샘, 아브라함, 이렇게 연결적으로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언어와 종족이 달라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조상은 하나라고 사도행전 17장 26절 신약에도 분명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조상 아래서 다른 언어와 다른 민족을 이루고 다른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도 하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형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퀴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랬는데요.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데라가 70세에 난 아들이다.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퀴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무엇이냐고 했는데요. 창세기 11장 29절을 읽어보면은 사라를 아내로 택했다. 사라는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어떻게 근친간에 결혼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소수민족이 살았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이렇게 근친 결혼도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퀴즈로 넘어가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라고 했느냐 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첫째는 너는 너의 본토를 떠나라. 본토란 고향이잖아요. 고향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정든 고향 떠나는 거 쉽지 않지요. 그 다음에 둘째는 너의 친척을 떠나라. 친척들이 있는 데가 좋지 않아요. 태양살이 힘드니까 그것도 떠나야 되고, 셋째는 아비집도 떠나라. 그래서 보면은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라. 아무런 조건 없고 대책도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쉽지 않지요.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약속이 있으면 가지만은 아무 대책이 없을 때에 아브라함은 떠날 때 그래서 혈혈단신으로 떠났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빈손 들고 나그네 인생을 출발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보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무조건 믿으면은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퀴즈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에 떠났냐 했는데, 창세기 12장 4절을 읽어보면은 75세에 떠났다. 떠날 때 75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75세가 돼서 고향을 떠나는 거 쉽지 않지요. 정든당 75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는 거 쉽지 않은 데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퀴즈. 아브라함은 하나를 떠나서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는데, 창세기 12장 5절을 읽어보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우리가 당대에 그 떠날 때를 생각해보면요, 하란은 엄청난 부유한 문명국가였고 가나안은 완전히 박토 산과 골짜기에 많은 황무지였습니다. 좋은 땅을 떠나서 박토로 가라는 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리한 명령을 내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인간 이성적인 판단이나 경험적인 판단으로서는 도저히 순응하기가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났다. 혈혈단신으로 가진 것 없어도. 참 이런 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그런 아름다운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퀴즈로 넘어가서, 가나안 땅 베델 동편에서 장막을 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나요?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거기 가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 형제, 친척 다 떠났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를 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God first. 먼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단, 구약시대 제단, 오늘의 신약시대의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을 따라가는 신앙의 발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7번 퀴즈로 넘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왜 애굽으로 내려갔느냐 이래 했는데요. 창세기 12장 10절을 읽어보면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인데 거기서 왜 떠났느냐 할 때에 기근이 심해서 흉년이 심해서 떠났다. 먹을 것이 없다. 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고 다 줘야 되는데 그 흉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았으니까요. 신앙인들도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에 현실적으로 식생활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 교회를 떠나서 주일도 장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우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장 급하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만나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애굽의 곡창지대가 잘 보이니까 그로 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도 실수가 있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대목 보기 위해서 주의를 안 지킬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약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8번 퀴즈로 넘어가서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왜 아내를 루이라고 했느냐 했는데요.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심히 아름다웠다 그러세요. 굉장히 뭐 미인이었던 가 봅니다. 모든 사람이 보면 탐낼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불신앙 지대에 내려가니까 아내를 뺏길까 봐 아내를 뺏으려면 남편을 죽이니까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루이라고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상당히 인간적인 방법이지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고 그래서 신앙인들도 보면은 실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이 완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는 실수로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가서 애굽의 바로 왕은 사례를 취하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했는데 창세기 12장 16절을 보면은 양, 소, 노비, 암수나기, 약대 엄청난 선물을 사례를 데려가는 대가로 지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를 빌려주고 돈을 많이 버린 그런 격이 될 수가 있죠. 10번으로 넘어가서 여호와께서는 바로왕의 집에 무엇을 내리셨나요 했는데 12장 17절을 보면은 큰 재앙을 내렸다. 아브라함의 아내 남의 아내를 데려가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취하기도 전에 먼저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깨닫게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불신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큰 재앙을 내렸다. 결국 사람은 실수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가 내게 손해가 되지 않고 또 유익이 되도록 선물도 받고 또 다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선물도 주는 그런 축복으로 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시 바른 길로 더 좋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합력해서 유익을 이룬다는 성경이 기록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바로 왕은 사례를 어떻게 했나요 했는데 아름다워서 데려갔지만은 창세기 12장 19절을 보면은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왜 아내를 동생이라고 했느냐? 그래서 내가 데려갔지 않느냐? 그 얘기죠. 신자가 불신자에게 책망을 받는 거 좋은 게 아니죠. 그리고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내라 그랬으면 안 데려갔을 것인데 데려갔어요. 잘못 데려갔다는 것이죠. 그 재앙을 받고 깨닫는 모습을 보게 되죠. 12번 퀴즈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날 때 가장 형편이 어떠했냐 했는데 13장 2절을 읽어보면은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참 빈손 들고 내려갔지만은요 흉년에 돌아올 때는 엄청 부자가 되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뺏기지 않고 엄청 부자가 되어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브라함에 가는 길 실수도 많지만은 아내도 찾게 하고 잃어버린 재물도 다 찾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13번 퀴즈로 넘어가서 애굽을 떠난 아브라함은 어디에 도착하여 무엇을 했나요? 했는데 창세기 13장 3, 4절을 읽어보면은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베델 동편에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린 신약시대의 모습과 동일한데요. 동일한 장소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 잃어버렸던 신앙을 되찾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죠. 14번 퀴즈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무엇을 제안했나요? 했는데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은 나를 떠나라. 너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선택권을 자기 어린 조카에게 주고요. 너무 좁은 땅에서 양가가 살기 복잡하다는 거죠. 선택을 하라 그랬는데 참 여기에 보면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다르죠. 자기가 얼마든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고 네가 먼저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라고 배려하는 모습은 참 믿음의 아버지 척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다음에 15번 롯은 어느 것을 먼저 택했나요? 했는데요. 창세기 13장 10절에 그 답이 있는데 물이 넉넉한 요단들과 이건 완전히 그 평야지요. 옥토지요.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여호와의 동산이나 애굽 같은 땅을 선택했다. 눈으로 볼 때에 그 요단들이나 소돔 고모라는 멸망하기 전에 애굽의 여호와의 동산처럼 애굽같이 아름다운 땅이었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원래 애굽도 나일강 아래 삼각주는 세계 곡창지대라고 불렸어요.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결국 저주를 받으니까 오늘날 애굽이 못 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도 못 살죠. 그런데 롯이 볼 때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 땅이 너무 풍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으니까 그 땅을 내가 갖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가 걸러 가면 나는 이 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16번 퀴즈로 넘어가서 최초의 전쟁은 어디서 누구와의 싸움이었냐 했는데요. 이건 창세기 14장 1절에 나왔는데 이 땅에 최초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번창하고 나서. 그런데 보면은 첫째는 시딘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났고요. 지금이 거기서 염해 사해라고 할 수 있는 소금바다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시대에 그곳이 가장 번화한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죠. 거기에는 그 지역에 9개국이 살았는데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이라는 4개국이 연합을 했고 그 다음에 소돔, 고무라, 아드바, 스보임, 소알이라는 5개국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국 대 5개국이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17번 퀴즈로 넘어가서 누가 승리를 했느냐 할 때에 4개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4개국이 5개국보다 더 강했다. 그래서 결국은 5개국 속에 살던 소돔 고모라에 살던 롯도 가족이 다 포로가 되었고 재물을 다 탈취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실패하면은 가족도 재산도 다 잃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번으로 와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조카 롯을 구출했느냐 했는데 창세기 14장 14절과 16절을 읽어보면은 가정에서 기린 가신 부하들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구출했다. 318명이 어떻게 4개국이 5개국을 이긴 그 나라 전쟁 군사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 불가능하죠. 개인 대 4개국인데요. 그런데도 가서 이기고 왔다. 승리해서 조카도 구출하고 그 가정도 구출하고 재물도 다 찾아왔다. 그 다음에 19번 마지막 퀴즈로 넘어가서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무엇을 드렸냐 했는데 한 가정이 4개국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성경 기록에 여기밖에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318명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기드온의 300명 군대가 승리를 거두듯이요, 아브라함의 318명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개국의 엄청난 군대를 무찌르고 다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때에 아브라함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시작을 했고요, 이 11조는 법적으로 법률을 정했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재물을 얻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감사의 예물로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감사의 재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니까 또 율법으로 바뀌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구약의 마지막 성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니 보라, 이랬는데 결국 11조는 감사 예물로 시작되어서 그것이 율법화도 되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보면은 또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다 그랬으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 어제나 오늘이나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알파 오메가 되신 변함없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할 때도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은 십일조를 잘 드리는 바리새인들인데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믿음 없이 드린 가인 예물처럼 믿음 없이 십일조만 드릴 가지고는 하나님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함께 십일조를 드리라, 참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서 바른 신앙생활, 바른 헌금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육간에 풍요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